요즘에 심리학계를 비롯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Resilience라고 하는 영어, 회복 탄력성.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패나 역경에 처했을 때 좌절하거나 꺾여버리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는 마음의 힘,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프링 같은 거죠. 스프링 눌러보면 쿡 밑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탁 위로 튀면서 더 높이 솟구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은요, 위기를 기회 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약의 발판 삼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없으면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이지러진 채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는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삶은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 역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살펴보죠. 기원전 586년입니다. 바벨론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죠. 이전부터 바벨론 땅에 끌려와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인들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고국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유다인들이 진정한 회복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넓은 골짜기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 환상에 나오는 골짜기에는요 첩첩 산중과 같이 가득하게 가득하게 시체들이 뼈만 남은 채 흩어져 있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끔찍합니다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환상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지요. 아마도 그 섬뜩하고 굉장히 징그러운 그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이 이렇게 치를 떨고 이렇게 몸이 막 떨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물으시죠.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격식을 갖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말이 되시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뼈다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대로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함께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골짜기 사방에 팔은 저쪽, 머리는 저쪽, 다리는 저쪽으로 다 제각각
흐트러져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이 제각각 원위치를 찾아 자기 몸통뼈에 달라붙으면서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골격을 이루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떼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염소처럼 그렇게 계속 죄를 짓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하고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껍데기죠. 하나님이 위해서 복을 쏟아부어 주셔. 그게 선민의 복이야. 아주 착각이 가득한 그들. 딱 무당 수준의 신앙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합니다. 마치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다구들이 다 제각각 흩어진 것과 같은 거지요. 가증스러운 제사가 드려지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문 닫게 하고 파괴를 해버리십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없잖아요. 고향 땅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회당에 삼삼오오 모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가니까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통회자복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아, 이래서 이 나라 우리나라가 고국이 멸망을 했구나.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죄짓는 일을 다른박질 쳤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멸망케 하셨구나. 통렬하게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즉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깨닫는 것이 아하 그렇구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복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시작됩니까? 말씀에는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걸 천지창조 때부터 확인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흑암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모든 상태를 뒤집어 엎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 말씀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시편 19편 7절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새벽에도 늘 묵상을 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을 일컬어서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고 합니다. 메디타티오, 메디타티오, 말씀 묵상.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 먹는 뭐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메디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디타티오, 말씀 묵상, 메디신, 약. 그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 메디타티오와 약 메디슨은요 같은 어원에서 비롯한 겁니다. 여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약이 들어가면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은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당자에서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 바로 그 체험을 한 분입니다. 10대 나이에 벌써부터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사생활을 주제욕림에 빠지고 향락을 일삼고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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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냥 술과 이성과 그냥 그 향락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거스틴이 노곤한 낮에 담벼락에 붙어서 앉아있는데 귀에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들려와요. 그 담벼락 건너편에서 애들이 줄넘기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책을 집어 읽어라, 책을 집어 읽어라, 라틴으로 똘레 레게, 똘레 레게. 근데 그 말이요, 애들의 노래소리인데 그날따라 탁 들어오면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펴는 그 순간 어디가 펴졌느냐? 우연히도,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필연하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펴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령을 뒤흔듭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 자리에 거꾸러지고 결국 통회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어거스틴에게는 전자가 된 거죠.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읽으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아카데미상 11개 부문 수상작입니다. 시사회가 딱 끝났을 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자기가 만든 영화임에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 하나님, 정녕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일화가 유명해요. 원작 소설을요, 루 월레스라고 하는 퇴역 장군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굉장히 불손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해가지고 연애 소설, 이 에로 소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신성모독적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막 수집을 해서 오고,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리지널 성경을 내가 읽어보자 해가지고 막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마태복음까지 누가 요한까지 이제 쭉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진짜 예수가 이거 정말 신의 아들 아니야 이거? 진짜 실존 인물 아니야 이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탐독해 읽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자료도 읽어가면서 소설을 써가면서, 그런데요 결국 이 소설을 탈고를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요,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 그 자기가 집필한 소설 원고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생각이 지금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어둠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사나? 그렇게 갈등이 들고,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왜 태어났고, 나는 절망이야. 자꾸 살아갈 용기가 꺾여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렇다면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개월 동안만, 한 달 동안만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정독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해서 대강대강 읽지 마시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마음속에 여러분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절망과 좌절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옛날에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지? 이해가 안 가는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는요, 27살에 신혼 4개월 때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참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롭고 집에 혼자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늘 저를 사로잡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달콤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제일 맞기 싫은 불침번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제가 저를 거기 아예 고정으로 못을 박아주세요. 왜요? 그 시간에는요, 다 만물이 고요하게 잠들었습니다.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은혜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온 우주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12번을 읽고 13번째를 읽으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육군이 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대.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아 상담과 그 사자머리로 유명한 그 오은땡 그 박사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분이요,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10분 육아 상담해 주는데 10분이에요, 10분. 9만 원입니다. 30분이면 3구 27, 27만 원, 뭐 3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스케줄이 꽉 차고 예약이 꽉 차가지고 아래 아예 2023년도에는 예약을 안 받는답니다. 연말까지 다 차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뭐, 우리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다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정작 자기 아이 키울 때는 너무너무 쩔쩔맸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너무 쩔쩔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아이러니죠.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그런 식 그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해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지식,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 회복의 근본적인 비결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흩어진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인체 골격을 이룹니다. 회복의 시작이죠. 이것만으로도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뭡니까? 아직 움직이고 활동하지는 못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생기에게 명해서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움직이게 네가 대언을 해라. 그대로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드러나니까 드디어 살아나 일어나고 움직임과 활동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이 대언하여 그 마른 뼈가 인체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들어가 움직이게 했던 생기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아시는 분들, 교회 눈치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루아흐예요. 똑같아요, 단어가. 생기, 하나님의 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도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할 거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지만 회복의 완성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복의 시작은 성령으로, 회복의 완성은 아니구나. 다시요.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 회복의 완성은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사람 모습은 갖췄지만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 성령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살아난 마른 뼈들의 모습을요, 아주 특징적으로 묘사를 해요. 큰 군대다. 그것도 극히 큰, 완전히 울트라, 극히 큰 군대다. 군대는 뭡니까, 여러분? 행진합니다. 행군합니다. 전진합니다. 돌파합니다. 위풍당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자기들을 파견 파송한 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대예요.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에스겔의 이 환상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실패자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 등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도 3년 동안이나 받아먹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완전히 그들의 삶이 뒤집어 엎혀집니다. 완전히 바꿔요.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살아나 일어나고 새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고 회복의 완성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는요 아주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그 성격 때문에요 너무 이게 예민하고 막 소심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죄인을 위해서 변론하는 일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너무 떨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번 맞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막 그냥 압박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요 기절을 하고 그 후로부터 조현병이 걸려버립니다. 정신분열이 생겨버렸어요. 일상생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네 번이나 합니다. 번번이 실패를 해요. 첫 번째는 템즈강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마차를 불러가지고 탔는데 마차 그 마부가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눈치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 사람. 감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빙빙 돌다가 자기 태웠던 거기에 그냥 다시 내려놨습니다. 1차 시도 실패. 2차는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마셨어요. 거기까지는 기절했습니다. 이웃이 발견해가지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아났습니다. 3차 시도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는 거예요. 그런데 면도칼이 약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뚝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 4차 시도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목을 맸던 줄이 똑똑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렇게 깔아져서 지내는데 그러던 그가 33살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른 뼈가 사람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자한 은퇴 목사님 부부와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다가 결정적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그의 성령 충만함과 그의 말씀에 윌리엄 카프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역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찬송시를 하나 작시를 해요.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이 찬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낭만과 절망에서 소생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희망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렸고 감격하면서 예수의 보혈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윌리엄 카우퍼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을 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 돌파해 나가는 회복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마른 뼈 인생에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 돌파하는 인생,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생,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신 예수의 왕 되심을 전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좀 박수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좀 기쁨으로 우리가 또 갈망함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메트로놈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박수치면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3년도 내 인생 마른 뼈와 같은 지난 한 해의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전진하고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가 어떤 삶을 내게 주셨는지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늘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여 힘있게 전진하는 회복 탄력성, 진정한 회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